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요인 뭐뭐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 경제라고 보고요. 경제. 뭐 이제 지지율 떨어지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정작 하지 않아도 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이 정부가 지지자들의 가슴을 뛰게 못해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하자라는 구호를 못 세우는 거죠. 수사하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일은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지난 5년 동안 봤는데 요건은 요건은 아, 털면 나온다. 가자. 뭐 서해 뭐 동해 뭐 지금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제가 이 얘기는 옛날에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폐청산 막 특수부 막 늘고 엄청나게 막 했잖아요. 네. 할 때 국민들이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넘어올 때는 막 거기에 신나했어요. 근데 이건 뭐 정말 뭐 좀 민망한 얘기일 수 있지만 딱 해서 적폐청산 좀 어느 정도 했어. 막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부동산 값이 오르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그렇죠. 한 결과로 나한테 나아진 게 없는 거야. 당장 약간 기분은 즐거웠는데 그러고 나서 경제가 깨끗해져서 뭐가 나한테 뭔가 돌아온다든지 옵티모,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 계속 터지고 막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벌어지니까 적폐청산 해봐야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안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미 학습 효과가 있는데 바로 그 당사자가 다시 자 내가 잡았으니까 적폐청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러게요. 아 지금 꼭 지금이야? 그러니까 지지율을 좀 올려놓고 일부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가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다면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건 없고 옛날에 내가 봐뒀는데 요건은 확실히 한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16명을 죽인 것으로 보여지는 서해에서 잡힌 북한 어민 두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이자율 문제를 지금 뒤로 밀어넣을 과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할 일인가요? 게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당사자가 유우성 씨 아닙니까? 그렇게 자유대한 품으로 안긴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그것도 동생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가면서 간첩으로 몰아서 증거를 조작해서 잡아넣었다가 공판까지 갔던 검사가 징계까지 받고도 대통령실 가서 앉아있는데 태어난 얼굴로 이 두 명의 살인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할 것처럼 이렇게 들고 가면 국민들이 야 그래 우리 북한에 가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저 두 명의 어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적폐청산 꼭 해야 돼. 이런 마음 먹겠냐고요. 저도 좀 그게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엊그제 그 내놓은 사진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사진인데 과연 이 사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16명이나 어쨌든 살인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과연 지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긴 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로 넘어간 거예요 아이템이? 일단 한번 그 전에... 다뤄보죠.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뒤에 다루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마켓하니에서는 전 제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기반이 되게 취약해요. 그 지지율이 담보되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정책들을 수행할 수가 없다. 아, 있어요? 특히, 있지. 뭐가요?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 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이렇게 국민들이 싫어하는 개혁들을 해야 되는데 국회 내에서 의석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이걸 하려면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지지율도 낮아요. 무슨 동력으로 그럼 과연 이런 개혁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지지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건 하고 있던데 공기업 회사 팔아치우는 건. 그래야지 돈을 마련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공기업을 절대 민영화하진 않지만 공기업의 알짜배기 회사들은 전부 다 민간에 팔아치우고 있던데요.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 아니 알짜배기 회사를. 민간에게? 예. 어떤 회사래요? 한전에 여기는? 있는 그 밑에 있는 회사들 지금 남동발전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발전소는 못 치우는데
그거 말고 이제 핵심적으로 돈 버는 몇 개 사업체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 같아. 구체적인 회사명까지 제가 여기서 거론할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을 팔아치우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 이제 김대기 실장부터 추경호 부총리까지 이어지는 기재부의 기본 논리인 거 아닙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걱정스럽다라는 거예요. 되게 우려스럽고. 아니, 맥케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일군의 집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무슨 외국 기업의 명을 받아서 해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말 그건 열심히 하던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저 정말 진심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 뭐. 안 해요. 눈에 띄는 행보는 아니고 어쨌든 저도 그 소식은 뭐 잘 몰랐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고위 당정대 첫 번째 했을 때도 사실 내용이 진짜 없었잖아요. 내용이 없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이걸 쫙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할 건데 적폐청산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어제도 이제 김성애 소장님하고 박원석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네. 참 수사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정의 아젠다가 없다. 네. 철학과 가치관이 뭐냐. 그것이 안 보이는 거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때문 약간 그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왜 준석이를 내쫓았어? 라는 것도 문제지만 네. 과연 그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내쫓은 거야? 윤핵관들이 너희들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쫓아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네. 그건 이준석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 얘기는 안 듣는구나. 우리들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야기의 통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쳐내는 그런 네. 그림.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 써먹고 2년 동안은 버릴 생각이구나라는 것이 더 열을 받게 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건으로 봤을 때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더 이상 그러니까 뭐 2030의 이야기를 들을 네. 생각이 아예 없는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일 테고 네. 그 당사자들이 지금 가장 취약계층들이잖아요. 취업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게다가 학자금은 그렇진 않구나. 하여튼 대출받고 이런 경우에 이율도 막 하고 청년기에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안 보이고 대출받았고 주식하고 비트코인 한데 이게 다 잘한 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별 대책을 내놓지 않는 네.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을 규탄하고 윤석열을 찍었을 때 이럴 거라고 생각 못했다라는 그런 실망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제 어젠가요?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나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한 건 난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그 브리핑의 내용이 이번 강제 북송 관련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강경하게 했던 내용. 그런데 그걸 네. 월요일 날에 본인은 서면 브리핑만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건수 잡았다라는 식으로 화면에 나와서 이걸 가지고 대면 브리핑을 하길래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얘네들 왜 이렇게 생각하냐, 난 네.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제일 잘하는 수사 신나서 한다는 거지. 야 이거는 문재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뭐 종북 논란이라든지 종북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TK나 아니면 70대 이상에서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잖아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걸 계속 많이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다시 또 강제 북송 사건을 다시 가져오는 게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인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더 세게 하면 더 올 것이다. 꼭지를 따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어차피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어쨌든 그 사람이 흉악범이라고는 하지만 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북송을 했다. 인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시에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네. 김정은의 답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쨌든 남북 문제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차피 네. 사회적인 논란이 됐으니까 이분들이 과연 그냥 정말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간 건지 동의를 매우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뭐 장교님의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닌데 네. 그런 거죠. 장개비님.
예, 잠깨비님이가 네. 잠깨비님 반박한다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야당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어요. 이름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혜원 의원이 맡고 의원이 있었고 네. 상당한 정보력들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엔 우리는 지금은 기억을 되살리는 거지만 그때는 뭐 김정은 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가 다 그때 다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정보 보고를 다 받고 국회 내에서 논의를 했단 말이죠. 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뽑아놓은 사람이 몇 선을 거쳐서 살아남고 10년 정도 국회의원에서 짬이 되면 정보위원장 정도 맡아서 하면 그 안에서의 공무원들의 낯빛, 보고서의 내용 이런 것만 봐도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되는 상태인 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여야간의 협의를 거쳐서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이해했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넘어간 사안이죠. 근데 지금 이제 검사가 나와서 잠깐만 하는 거지. 내가 안 봤어. 그러니까 내가 안 보상 검사.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뭐냐면 통일부도 보세요. 그때 말고 지금 사진 몇 장 던진 거 말고는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해경 같은 경우는 더 황당합니다. 해경은 월북이 아니라고 새로 판단을 내렸는데 합참에 물어보니까 합참은 우리는 2년 전이랑 바뀐 생각이 없다. 네. 근데 해경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윤석열 정부의 합참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판단을 바꾼 이유는 그때 이런 걸 놓쳐서입니다. 아니면 그때 우리가 사실 거짓말 했습니다. 자기들 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또 그래요. 이러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아, 이 범죄자들 대변인 나와서 범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우르르 몰려가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선출직인 국회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 협의, 보고를 받는 체계 자체를 난 니들 말을 못 믿겠다 기본적으로. 니들이 뭔데? 니들이 서울대 나왔냐? 검사들이? 어? 검사들이? 야, 이건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검사들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서 프로토콜이라는 건 없다라는 선언을 모든 주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심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야 이거 좀 다 됐고 다시 훑어봐. 그러면 그때 전부 다 한기호 이 양반도 심지어 장군 출신이에요. 네. 그 당시 국방의 간사였죠. 월북인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 됐고 하여튼 지금 다시 잡으라는 거.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 이게 군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건드리면요. 네. 이 보수 정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 잘하네 진짜. 근데 약간 짱이네. 정치를 말살시키는 거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 진짜 왜? 야당 패널 너무 부럽다. 네? 다 동의하셨나요? 얼마 전까지 했잖아요 야당 패널. 야당 패널이 신나게. 정말 재밌었어. 여당 패널은 이거 참 정체성을 혼란을게. 안돼 그건 그래도 아까 전 원래 얘기로 돌아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사람들을 행정부나 대통령실에 안 쓰는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네 선출직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 와, 무섭네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예 그냥 여의도 정치, 국회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아니 당장 주말에 심지어는 나는 언론에서 우리끼리 윤핵관이라고 떠드는 줄 알았지. 정말 윤핵관끼리 모여서 뭘 하는지 몰랐는데 아, 심지어 대통령이 윤핵관을 불러다 밥을 먹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사무총장, 원내대표 뭐 누구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와중에 지금까지 임기가 두 달이 넘어갔는데 야당이랑은 밥은 고사하고 커피 한 잔 안 마셨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만난 김에 윤핵관들 불러가지고 밥이나 먹지 뭐 이렇게 된 건데 그 얘기는 우리가 또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케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케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케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